안녕하세요, 김세령입니다. 저는 지금 홍대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. 늙은 양한나 씨가 제 코너를 벽서를 내고 멘트를 씹은 관계로 금주 최다 필승이 1위에 빛나는 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애 전문가 이태윤 씨를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, 연애 전문가 대마법사 이태윤입니다. 대마법사. 예, 오늘 날씨도 좋고요. 비도 막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네. 우산을 쓸 정도는 아니고요. 인생 도타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도타에서도 비 내리거든요. 네. 맞을 수 있습니다. 아, 뭐 이 정도 맞으면 되고. 그래, 왜 저를 불렀어요? 퍼즐을. 퍼지. 네, 여자 남자에 있는 그런 연애 관계, 연애 구도에 대해서 퍼지의 스킬들과 퍼지의 궁극기들을 한번 녹여보고자. 정리해서 말하자면 퍼지의 연애관. 그렇죠. 이런 거 아닙니까? 네. 네. 아, 또 그런 거죠. 제가 전문가고 네. 이 논리 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정을 떠나자. 가시죠. 그럼 한번 먼저 이 고기 갈고리 스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네, 첫 번째 스킬이죠. 네, 고기 갈고리. 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일단 던지면 무조건 하나는 끌어야 된다는 그런 스킬. 그렇다면 네. 연애 전문가 이태윤 씨는 던졌을 때 몇 발을 맞추셨나요? 초보자분들은 네. 이 무조건 Q 스킬을 선발을 안 해가지고 네. 고기 갈고리 선발을 안 하면은 가다가 와요. 좀 짧죠? 짧아요. 딱딱 던지면 한 번에 빡! 고수의 입장, 네. 고수가 되려면 네. 무조건 끌었으면 하나는 데려와라. 저처럼. 이태윤 씨를 모셨습니다. 연애 전문가. 그렇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스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끌어당겼으면 이제 내 매력 포인트를 어필해야죠. 매력 포인트. 바로 이 썩은 냄입니다. 썩은 냄. 썩은 냄. 냄새. 남자의 냄새. 이걸로 여자를 꼬신다고요? 아, 그럼요. 냄새만 맡으면 다 흥미해져요. 그러면은 퍼지가 이 스킬을 썼을 때 자신의 체력도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? 그거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?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오빠 좀 냄새나. 세 번째 스킬이 살점 무더기죠? 오, 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패시브라고 알고 있는데 네. 이게 과연 그러면 현실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기가 막힌 거예요. 이게 힘과 나의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 스킬.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? 보여드릴게.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 친구로 저는 썸녀 Z라고 부릅니다. 아, A서부터 Z까지? 얘가 마지막이네. 이분이 마지막이네. 갑니다. 보여줄게요, 직접. 네. 자,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. 여보세요? 나야! 사랑한다! 아, 뭐래. 꺼져. 네. 그럼 네 번째 궁극기.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. 이게 클라이막스. 아, 진짜로. 네. 네. 사지절단. 사지절단.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? 이게 내 여자가 됐어요. 네. 그러면은 모든 주변의 인맥 네트워크를 다 차단시켜야 돼. 다 내 거야 그냥. 그렇게 사지절단? 그 여자의 모든 게 다 내 거야. 뭐 교수님? 안 돼. 직장 상사 무슨 소리야? 아버지? 절대 안 돼. 아버지도 안 돼. 혈연을 끊어야 돼 그냥. 네. 나만 바라봐야 돼. 멈춰서. 네. 계속 나만 바라보는 거지. 이렇게 남자들이 배워야 합니까? 꼭 배워야 됩니다. 남자는 연애 전문가 되려면 나처럼 기본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, 집중. 컨센트레이션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연애 전문가 이태윤 씨를 모셨습니다. 전문가! 자, 우리가 이제 모든 스킬들을 알았으니까 그럼요. 이 스킬 콤보를 통해서 현재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자, 먼저 땡겨요. 자, 냄새. 혼미하다. 자, 사랑한다! 핸드폰, 휴대폰. 자, 네. 자. 남자친구 없고 자, 네 남자친구 내니까 자 지워 다 지워. 자, 쉽죠? 아, 이게 끝이군요. 그거 다예요. 연애 전문가 진짜 지웠어요?
연애 전문. 그렇구나.